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기해년 양띠 이제 운세를 올려드리려고요. 17살, 29살, 41살, 53살, 65살, 77살인데 이제 축소했어요. 아주 중요한 그 부분만. 그런데 이제 17살 올해 운세를 놓고 보면 자손들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자손들이 공부하던 학생들 좀 이탈할 수가 있고 올해 해운년에 그리고 자손들이 속을 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올해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잘하던 학생들도 이탈을 할 수가 있으셔서 4월생, 그 다음에 7월생, 9월생들은 그래도 내가 하던 걸 쭉 해서 잘 가실 수 있는데 정월생이라든가 5월, 6월생들은 사실은 올해는 좀 이탈하는 운세가 많아요. 그리고 자손들이 이제 위장 쪽이나 좀 예민한 친구들이어서 몸으로 조금 힘들어서 좀 자손들이 올해는 예민한 성격을 많이 띠는 운세가 들어서 어머님들이 좀 참고하셔서 학생들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17살이면 이제 한참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서 나쁠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해년에는 공부도 더 잘해서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29살들은 이제 직장의 이동 변동사가 많아요. 내가 잘 다듬은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또 이제 구설도 있고 내가 이제 탈 거라든가 멀리를 간다든가 사고대기 들고 내 일신상이 좀 불편하시다 올해는. 그래서 이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올해는 이사며 변동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 올해는 이렇게 이별 관세가 들어. 결혼의 운세보다는 그래서 헤어짐이라든가 슬픔이 좀 많으시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나를 좀 누르고 가는 시간들 그리고 내 속을 좀 많이 보이셔야 오해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41살들을 보면 올해 기해년에 이 양반들은 대박이야. 작년까지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사업하시는 분들, 창업, 직장 이런 이제 각처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내가 올해는 문서도 들어라고 했고 매매도 잘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진의 운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손에 이렇게 영화도 있으시다 그래. 41살 분들은 그래서 양띠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41살들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살, 53살들은 속을 할 수가 없지. 내 속을 좀 보여야 덜 해롭지 않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내가 이루어지는 게 적고 몸도 아파 오시는 그런 이제 기해년에 몸도 좀 아프다고 위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아프실 거야. 근데 이제 그동안 스타트를 못했던 것들 올해는 좀 스타트하는 시점으로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음력 2월부터는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상업적으로 금전에 이득이 있으라는 수가 되고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 해서 신물수가 든다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망신수가 듭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 53살들 뭐 금전이 됐던 뭐 직장이 됐던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시니 활발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살이에요. 네, 자손에 근심이 들고 내 건강에 적신호 들어와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속 끓이는 것들이 많았던 시간들. 그래서 이제 지금 동지 딸을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든 시절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월부터 초속을 잘 놔서 문서 정리며 내가 보낼 거 내보낼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손들 어떻게 보면 자손하고 다툼이 많이 들 수 있어서 좀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77살 되시는 분들은 올해 운세가 참 괜찮은 대박의 운세가 들었어요. 나이가 있으시다고 하지만 내가 뭘 샀다 하면 튀겨지는 운세가 있고 그동안 이렇게 정리가 못했던 것들 올해는 좀 정리가 되신다. 음력 2월, 6월 쭉쭉 1년은 12달 중에 좋은 날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자손의 영화도 있으시고 인사받은 일도 있으시다고 하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양띠들 기해년 운세를 봤는데 종합적으로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조심할 띠가 29살이 올해는 좋은 듯 하나 사실은 나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관제 대익이며 사고며 실패수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창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대박나세요, 기해년에.